자, 이거 책 읽어줄게. 자, 오늘은 켈른의 꼬마 요정들. 자, 읽어줄게. 독일의 켈른이라는 도시에는 옛부터 꼬마 요정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 켈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일을 멈추고 쿨쿨쿨 잠을 잤대. 잠을 잤대. 사람들이 세상 모르고 잠을 잘 때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종 걸음을 치며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녀요. 얼마 후 꼬마 요정들은 사람들이 끝내지 못한 일들을 눈깜짝할 새 끝내버리고는 또 어디론가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하루는 똑딱똑딱 망치질을 하면 목사 아저씨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또다시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더니 쿵쿵쿵 도끼와 슥싹슥싹 톱으로 나무를 잘라 건물의 문과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딱똑딱 망치질을 하자 금세 계단과 난간을 만들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요정도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는 꼬마 요정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잠깐 하고 꼬마 요정들은 팔을 걷어붙였어요. 자, 꼬마 요정들은 아이고 꼬마 요정들은 빵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척척 알아서 했어요. 얘들아, 이제 반죽을 오븐에 넣자. 꼬마 요정들이 반죽을 오븐에 넣자 맛있는 빵이 금세 구워졌어요. 일로와 애지야 충주야. 얘들아, 푸죽한 아저씨도 잠이 들었대. 꼬마 요정들은 제잘제잘되며 푸죽간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꼬마 요정들은 쓱쓱쓱 고기를 자르고 토닥토닥 고기를 다듬었어요. 꼬마 요정들의 손길이 닿자마자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척척척 만들어졌어요. 여기 남은 고기 조각들은 어떻게 하지? 하고 한 꼬마 요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시지를 만드는 게 어때? 푸죽한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어요. 고기와 소시지를 사기 위해 손님들이 가게 문이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술 만드는 아저씨가 커다란 포도주 통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꼬마 요정들은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을 자는 아저씨 대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 우와, 바느질하는 거. 기단사가 눈을 떴을 때는 시장님의 외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장님 외투가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에요.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님의 외투가 외투를 만들어내다니. 도대체 누굴까? 완두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둥에 바다 완두콩을 뿌려놓았어요. 자, 그날 밤이었어요. 꼬마 요정들이 재단사 아저씨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꼬마 요정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됐어요. 그리고는 꽈당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부터 꼬마 요정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예전에 비해 켈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졌답니다. 옛날에는 꼬마 요정이 몰래 일을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꼬마 요정의 그림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덕분에 켈른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졌어요. 그거 봐, 꼬마 요정들, 중지야. 꼬마 요정들. 자, 오늘 동화책은 켈른의 꼬마 요정들. 끝! 잘 들었지?